압도적 경제 콘텐츠 3프로TV의 아권. 안녕하세요. 권순우 취재팀장이고요. 안녕하십니까. 류종훈 기자입니다. 예, 오늘 저희가 WMC. 아,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에 봅니다. 네. 사실 우리가 둘이 합쳐야 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중요한 인터뷰. 엄청 중요하죠. 네. 왜냐하면 우리 삶에 너무나 밀접하고 최근 산업적으로도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 반도체. 아니죠. 같은 거는 좀 저물었고. 그렇죠. 예, 요즘에 뜨는 산업은 라면이죠. K라면. 특히나 SNS를 중심으로 해서 챌린지도 많고 또 많은 분들이 많이 좀 찾고 있는 그런 음식인데요. 뭔지 아시겠어요? 예, 불닭볶음면. 아, 네. 너무 쉽게 하셨네요. 뭐, 아, 너무 티나게 연기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근데 거기서 저는 굉장히 이 회사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었어요. 그쵸. 그냥 수치가 이렇게 확 변하는 뭔가가 보이는데 네. 도대체 현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맞아요. 그래서 저도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일시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그냥 SNS에 유행하고 지나가는 건지 아니면 정말 펀더멘털하게 우리 산업에 변화가 있는 건지. 맞아요. 도대체 그 회사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맞습니다. 오늘 뭐라고 소개를 해야 될지 이름이 조금 헷갈리긴 하는데 네. 왜냐하면 그 이름에 얽힌 얘기도 또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의 어머니 김정수 부회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삼양식품을 총괄하고 있는 김정수 부회장입니다. 아, 너무 뵙고 싶었어요. 진짜. 아, 예. 저도 뵙고 싶었습니다. 네, 근데 불닭의 매운맛스럽지 않게 저 차분한 그러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속으시면 안 됩니다. 저희가 사전 인터뷰를 해 봤는데 장난 아니세요. 내공도 장난 아니시고. 아유, 아닙니다. 불닭보다 더 매운 부회장님. 일단 간단하게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아, 다시 말씀드리면 저는 삼양식품을 총괄하고 있는 김정수 부회장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젠지들은 저를 뭐 불닭의 어머니? 네. 라고도 불리우는데 그렇지만 이제 집에로 돌아가면은 엄마이기도 하고 아내이기도 하고 뭐 좀 다양한 면을 가진 뭐 올라운더라고 저를 정의하고 싶네요. 예. 그럼 불닭과 부회장님의 매력에 대해서는 차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실 그 미래를 얘기하기에 앞서서 그 삼양식품이라는 회사 자체가 그 역사가 깊은 기업이잖아요. 일단 미래를 얘기하기에 앞서서 우리 그 삼양식품이 어떤 회사인지에 대해서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과거에 대한 소개. 네, 예. 잘 아시다시피 이제 저희 삼양식품은 올해가 이제 62년이 되는 이제 한국의 대표적인 식품 회사입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이제 한국 최초의 제품을 굉장히 많이 만들었어요. 이제 떠먹는 요구르트라든지 뭐 쌀라면, 컵라면, 그리고 뭐 ESG 관점에서는 사원 지주제를 처음으로 했고, 그다음에 신입사원 공채도 처음으로 저희 회사가 했습니다. 어찌 보면 저희 삼양이 그동안 시도했던 거는 그동안 사회의 변화와 문화를 이제 가늠할 수 있는 그런 시금석이 되었다고도 할 수 있는데 그런 DNA를 바탕으로. 이제 불닭볶음면이 나와서 최근에는 전 세계에 K푸드를 알리는데 앞장서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매출 전체 한 70% 정도가 해외에서 나오는 글로벌 식품 기업이라고 이제 글로벌 기업입니다. 진짜 매출의 70%. 네. 근데 사실 그 우리가 사업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긴 해야 되는데 네. 사실 그 라면 회사 CEO를 만나면 좀 물어보고 싶은 게 너무 있잖아요. 너무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네. 어떻게 끓여 먹어야 사실 라면 좀 제일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아, 라면을 끓여 먹는 거는 뭐 굉장히 저를 만나시는 분들마다 많이들 물어보세요. 네. 특별한 노하우가 있냐? 네. 근데 이제 어떻게 끓여 먹는다기보다 잠깐 이제 뭐 에피소드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이제 결혼을 해서 이제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았는데 저희 아버님께서는 일주일에 두 번 정도 회사에서 한 번 이제 일요일마다 점심에 라면을 드셨었어요. 그래서 이제 결혼해가지고 라면을 끓이라고 해서 이제 며느리가 라면을 끓이는데 저는 그 당시 이제 아버님이 이제 라면을 끓이라고 그러시니까 아, 잘 끓여야지 그래서 뭐 파도 송송송 넣고 계란도 넣고 뭐 이런 식으로 푸짐하게 해서 드렸더니 약간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 라면 패키지에 그대로 써 있는 대로 끓이지 왜 이런 거를 넣냐고 그거는 따로 먹어도 되는 거 아니냐. 아, 라면은 봉지에 적힌 그대로 먹는 거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고 또 그렇게 끓여야지만 가장 맛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면은 정말 그대로 끓이는 게 맛있냐? 무슨 근거로 그러느냐? 그냥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긴 들었는데 맞아요. 아, 그 얘기는 누가 못해. 연구원들 만나면 항상 그 이야기해.
도대체 뭘 하길래 왜 그걸 그러니까 그런 레시피가 왜 나온 건지를 좀 알고 먹어야 그쵸. 어디 가서 좀 이렇게 아는 척을 좀 그래서 이제 뭐 라면의 종류에는 이제 분말 스프가 들어간 이제 국물 라면과 뭐 간단하게 분류하자면 이제 그 볶음면이라는 액상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액상 스프가 들어간 볶음면 라면으로 이제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럼 이제 분말 스프는 도대체 그러면 분말 스프를 언제 어떻게 넣어야 되느냐 뭐 그런 문제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아, 라면 할 때 뭘 넣어야 되냐고 막 한참 디베이트 하다가 누가 결론 내렸잖아요. 물부터. 근데 진짜로 그 얘기도 좀 논란이 있긴 있어요. 네. 그 스프를 먼저 넣는 게 좋을지 아니면 면 넣을 때 넣는 게 좋을지 맞아요. 아니면 끓고 나서 넣을지 예, 뭐 그런 예. 건 좀 어떻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그 라면을 끓이기 전에 이제 뭐 먼저 스프를 넣는다. 그렇게 하면은 이 라면의 스프는 그 냄새가 쉽게 증발되는 분말 스프의 성질에 있어서 냄새가 이제 많이 증발을 해요. 향이 증발하기 때문에 그 향을 드시면서 충분히 느끼실 수가 없어요. 그러면 맨 늦게 넣으면 되겠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또 맨 늦게 내면은 왜 아까 말씀하셨듯이 온 국민이 라면 전문가잖아요. 그러니까 네. 면발과 그 스프의 배임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안 된다는 말이 네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끓는 물에 면과 스프를 동시에 넣는 게 가장 좀 맛있게 드실 수 있다고. 넣고 보면은 뭐 3분이나 5분 끓이라는 말이 예, 딱 예, 예. 안 날아가고 예, 예. 면에 스며드는 시간을 예, 예. 계산한 거군요. 그러면. 예, 예. 그러면 이제 유첨 소스라고 해서 다 끓이고 나서 넣으라는 거는 이제 향을 중심으로 하는 거니까 네네네. 그렇게 하라는 건가요? 네네네. 저는 사실 한 번에 다 넣어서 끓였거든요. 맛이 다르지가 않더라고요. 그 이유가 있었네요. 보니까. 그리고 이제 볶음면 저희 이제 메인인 이제 불닭볶음면이라든지 짜장도 짜짜론이라고 그냥 액상으로 나오는 제품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리법에는 뭐 면수를 두고 몇 스푼을 두고 이렇게 해서 볶아서 먹어라 뭐 이렇게 네. 드십시오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데 네,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어려워하세요. 도대체 이게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드셔야 되냐면은 이제 라면을 끓이게 되면은 그 면에 있는 전분이 이제 바깥으로 용출이 돼요. 바깥으로 네, 용출이 네, 되기 네. 때문에 다 따라놨고 면수를 넣고 비비게 되면은 그 면수에 있는 거가 이제 착 달라 면과 착 달라붙어서 일종의 접착제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분 섞인 물이.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꾸덕꾸덕하게 이제 맛있게 드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밖에 그 예시된 대로 이제 기재해 놨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드시면 정말로 풍부하고 맛있게 이제 라면 한 그릇을 그게 볶음면이든 국물면이든 맛있게 드실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좀 네. 말씀 듣다 보니까 궁금한 게 불닭볶음면 액상 스프잖아요. 혹시 삼양만의 좀 그런 만드는 비법이나 비결 있으면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라면을 만들 때 뭐 이거를 그때 이제 다르거든요. 제품의 의도와 기획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 게 있는데 전체를 다 이제 말씀드릴 수는 뭐 영업 기민이라 네. 매출의 70%가 그렇죠. 불닭볶음면이라든지 뭐 라면 해외에서 나오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불닭볶음면을 예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닭볶음면 같은 경우에는 핵심 경쟁력이 쫄깃쫄깃한 면발과 그 불닭 소스가 지닌 특유의 향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향들은 대부분이 이제 지용성 성질들을 갖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용성 성분들을 가장 잘 보존할 수 있는 거는 액상이에요. 만약에 네. 이거를 분말로 만들면 그 동일한 그 액상의 그 풍부한 향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이제 첨가물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좀 또 다른 복잡한 일이 있어서 그런 것들은 분말화시켜서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자면은 그 액상이 주는 그런 매력도가 있기 때문에 그 향까지 풍부하게 좀 드실 수 있어서 예,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라면은 어찌 보면 되게 단순한 식품 같은데 왜 그렇게 라면마다 독특한 차이가 발생을 하고 이거를 이렇게 극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불닭볶음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가품들이 많이 나와요.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중국을 중국산 진짜 많죠. 예, 예. 그런데도 왜 따라올 수 없는가? 그게 예, 예. 이제 불닭만의 이제 비법이라고 하는데 뭐 기억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옛날에 이제
삼양 콩간장이라고 그래서 간장이 굉장히 많이 팔 수 있는 시대가 있었어요. 간장시장인데 간장시장도 많이 사양 산업화되고 또 저희가 이제 옛날에는 부천에 큰 공장이 있었는데 그걸 이제 원주 공장으로 옮기면서 그때 조금 실기를 한 게 있어서 간장시장이 많이 뺏겨버렸어요. 그래도 이제 간장 공장에 이제 설비는 있어서 불닭볶음면에 들어가는 메인 베이스에 대한 원천의 기술을 이 삼양 간장 공장이 갖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불닭볶음면을 아무리 다른 회사에서 흉내내고 만들고 싶어도 그 베이스 자체가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저희만의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부회장님은 그러면 어떤 라면 좋아하세요? 너무 네, 쉬운 질문인가요? 쉬운 질문이기도 하고 어려운 질문이기도 한데 그럼 신라면 먹어요? 불닭 너무 맵잖아요. 어떠십니까? 일단은 저는 이제 불닭볶음면은 이제 제가 아이디어를 해서 만든 거니까 불닭볶음면은 이제 가장 사랑하는 최애 제품이기도 하고 네. 그 불닭볶음면이 여러 가지 플레이버가 있는 거 다 아시죠? 맞아요. 진짜 다양해요.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중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색깔이 가장 뭐 이쁘기도 하고 또 좀 매장에서 당연히 돋보이는 까르보 불닭볶음면이라는 핑크색. 핑크. 네,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까르보 제품을 까르보 불닭 제품을 제일 많이 먹기도 하고 제일 좋아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뭐 까르보 불닭을 저도 먹어보긴 했는데 네. 저는 좀 그 매운 맛을 좀 중화시키는 효과로서 까르보 불닭을 좀 소비를 좀 했었어요. 네네. 근데 그 어떠세요? 까르보 불닭을 특별히 이렇게 애정을 가지시는 뭐 이유랄까? 뭐 모든 제품이 뭐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애가 있겠느냐만은 우리 어머니는 누나를 더 챙겨주시겠어요. 까르보 불닭의 어떤 특성을 좀 주로 보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그 이제 까르보 불닭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이제 회사 사명 이제 라운드 스퀘어라고 하는데 그 라운드 스퀘어의 정신을 이제 잘 담아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라운드 스퀘어라는 거는 동그라미하고 이제 네모난 거. 두 개를 다 잘 융합을 시킨다는 의미가 있는데 네. 그러니까 굉장히 한국적인 매운맛에다가 굉장히 그 느끼한 서양적인 거를 합쳐서 탄생한 이제 하이브리드 음식이라고 그럴까? 뭐 근데 이제 사실은 퓨전 요리가 쉬운 것 같아도 이렇게 쉽지가 않아요. 이제 이것과 이것을 섞으면 다 이제 맛있게 잘 비벼질 것 같은데 결코 그렇지 않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뭐 실질적으로 이제 커밍아웃 하자면 그렇게 해서 또 이제 마라불닭이라는 것도 냈었어요. 마라불닭. 예, 예. 그러니까 그때 이제 마라가 이제 뭐 마라탕이라든지 그게 많이 유행할 때 그럼 중국에서 유행을 하니까 그럼 이걸 만들어서 중국에도 갖다 팔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마라불닭 볶음면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그거는 별로 반응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일본에서 김치 만들면 일본 김치인데 맛이 없잖아요. 걔는 김우치. 김우치,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비슷하게 마라도 이제 별 반응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라라는 그런 카테고리 안에서 그 퓨전을 소비자가 얼만큼 원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실패를 했는데 이런 게 실패 사유까지 말씀드리는 게 까르보 불닭볶음면이 그만큼 복합적인 그 맛과 그런 요소들을 잘 극복한 제품이라서 성공을 할 수 있지 않았나. 그래서 또 그렇게 큰 성공을 거뒀기 때문에 애착도 가는 거고 한국에 이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전 세계 100개국에 다 이제 수출을 하고 있는데 까르보 불닭볶음면이 성장세가 지금 이제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해외에서도 반응이 좋은 그럼요. 거예요. 엄청나게 이제 반응이 좋고 있어서 오리지널 불닭볶음면을 이을 수 있는 후발 주자로 굉장히 좀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사실 그 까르보 불닭이라는 게 처음에는 좀 이게 뭐라 그럴까 유치하다 그럴까 장난 같다 그럴까 그게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은 그 까르보나라는 이제 스파게티라는 하나의 요리 있잖아요. 네, 그리고 라면은 우리한테는 약간 좀 간편식 맞아요. 같은 느낌인데 이거를 조합한다 그랬을 때 뭐 되게 좋은 거 첨가한 과자 같은 느낌이랄까 오히려 그걸 받아들였을 때 우리한테는 다양한 맛의 라면이 있다고 받아들였는데 그 다른 나라에 가보면은 라면을 소비하는 패턴들이 좀 다르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누드를 우리처럼 스낵으로 받아들이는 데도 있고 그 까르보나라 같은 경우는 요리로 받아들이는 그렇죠. 것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그 불닭볶음면이
좀 해외에 나갔을 때 어떤 식으로 소비가 되고 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불닭볶음면 자체는 맨 처음에 이제 태생이 이제 라면으로부터 이제 나와서 이제 하나의 볶음면 카테고리를 정했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 나라에서는 이거를 뭐 국물 라면 먹는 대신에 까르보 불닭볶음면을 먹거나 일반 불닭볶음면을 먹고 어떤 분은 이제 한 끼 식사 대용으로 하시는 분도 있고 스낵으로 사용하시는 분도 있는데 해외 나가 보면은 그런 음용 방법이 굉장히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여러 가지로 좀 활용이 되는 것 같아요. 예. 예, 예를 들면은 뭐 인도네시아나 이제 동남아 같은 데 가면은 사실은 저희가 이제 한국에서의 제품은 불닭볶음면이 한 1,000원 정도 가격에 이제 팔리고 있다 그러면은 수출 제비가 붙다 보면은 그 나라에 가면은 그쪽 물가도 싸고 그쪽 라면 가격도 싸기 때문에 한 1,500원에서 한 2,000원 정도 사이의 가격으로 팔고 있는데 이 가격이 그들 나라에서는 결코 만만하게 이제 라면을 사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서 그들은 그거를 하나를 사가지고 여러분 이제 나눠 드시는데 뭐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에서 왜 잡채를 해서 이렇게 나눠 먹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식탁에다가 불닭볶음면 하나 놓고 이제 여러 명이 이제 다른 음식과 뭐 고기하고도 먹고 뭐 야채하고도 같이 먹는 반찬으로 이제 하나의 요리로서 예 먹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자리 잡기도 하고 그래서 많이 음용이 되기도 하고 좀 다양하게 그 문화에 따라서 뭐 활용도는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말씀대로 보면 해외에서 좀 많이 팔리는 것 같긴 한데 실제로 지금 어느 정도 팔리는지 궁금하거든요. 상반기 제가 실적을 잠깐 봤는데 면 스낵류 지금 거기서만 해서 이제 사상 처음으로 5천억 넘었더라고요. 네네. 해외 매출 비중이 약간 70% 정도라고 하셨는데 네네네. 까르보 불닭 많이 뭐 불닭볶음면 자체가 한 어느 정도 팔린다고 저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해외 매출에서 한 90% 정도가 불닭볶음면 류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불닭 먹여 살리네요, 진짜. 오리지널뿐만 아니라 뭐 저기 뭐 까르보 불닭, 치즈 불닭, 뭐 꽈트로 치즈 불닭, 크림 까르보 불닭, 뭐 여러 가지 불닭 부분 종류가 있고 그것도 뭐 봉지면, 용기면이 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양이 사실은 팔리고 있어서 K푸드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그 라면이라는 거와 그 삼양식품이라는 워낙 레가시가 있는 회사기도 하지만 오히려 라면 산업 자체가 되게 국내 산업이었고 이게 해외로 나간다는 거의 의미가 사실 잘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우리끼리 먹는 거고 그쵸. 국가별로 이제 라면은 좀 차이가 좀 있다 그럴 건데 이 해외 시장으로 적극적으로 나아가시게 된 그런 계기라 그럴까? 아니면은 좀 어떤 나라에서 그렇게 좀 팔리고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뭐 저희가 이제 라면을 수출하는 나라는 한 100여 개국을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이제 팔리고 있는 나라는 중국이 아무래도 인구가 많으니까 예. 이제 가장 많이 팔리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동남아 그다음에 뭐 미국 뭐 이렇게 유럽 전반에 걸쳐서 이제 다 팔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라면을 수출한다는 게 사실은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은데 이제 국내에는 뭐 인구 문제 감소 문제도 있고 네. 또 라면 시장이라는 게 금액 자체는 한국 같은 경우에는 한 2조 정도로 이제 정체되어 있는 시장이고 예. 이제 수량은 점점 이제 줄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돌파구가 해외로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해외로 나간다 그래서 그냥 뭐 오늘 그래 우리는 라면 수출해야지 그래서 오늘 나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전부터 거기에 성분이라든지 종교 이슈라든지 할랄 등 뭐 그런 것들을 다 해결해야지만 나가는데 저희는 사실은 매출이 해외 매출이 좀 성장하기 시작한 2016년 이전부터 그런 준비 작업들을 좀 차근차근히 많이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저희는 이제 불닭볶음면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매운 맛을에 대한 뭐 연구와 그런 걸 많이 했기 때문에 맛있게 매운 것도 있었지만 그들이 사용하지 않는 숟가락으로 뭐 국물을 떠먹는다든가 뭐 그런 게 없었고 하여튼 그들의 문화에 쉽게 접어들어가고 또 불닭볶음면은 단지 하나의 라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라면을 먹는 체험을 통해서 이런 경험을 통해서 내가 느끼는 거를 뭐 바로 SNS에 올리거나 그런 거를 타인과 소통하는 창구로 쓰면서 이게
자연적으로 이제 유발되었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을 보고 아 나도 한번 이거를 트라이얼해 봐야겠구나. 트라이얼했는데 어머 정말 맛있어. 그리고 약간 중독성도 있어. 그래서 계속해서 이게 퍼져나가기 시작해서 오늘날에 이제 불닭볶음면이 탄생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우리한테는 이제 국물 라면이 맞아요. 라면이니까 네. 이 볶음면은 이제 가끔 별식으로 먹는 건데 아예 누들을 볶음으로 소비하던 나라에서는 그냥 원래 맞아요. 다른 종류의 먹는 하나 거구나. 신제품이 나왔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근데 사실 이게 이런 얘기들도 해요. 이게 불닭볶음면이 왜 대박이 났냐? 그러면 영국 남자가 먹어서 그렇게 된 거 아니야? 근데 저도 엄청 봤습니다. 그러니까 1번 섭외한 것인가? 아, 돈 많이 들 텐데. 2번 이게 그러면 이 상황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어떻게 대응하셨나? 섭외하셨습니까? 아유, 섭외했으면 이렇게 못했습니다. 저희가 의도적으로 섭외를 했으면은 이렇게 못 컸을 거예요. 근데 이게 자연적으로 아우 이거 정말 매워서 못 먹는데 막 그러면서 그런 영상들이 이제 다니기 시작하니까 아니 도대체 저거는 얼마나 매운데 그래? 그러면서 이제 SNS를 전파해서 이제 타고 나가기 시작했고 또 이제 K-pop 스타들 같은 경우에도 뭐 BTS라든지 블랙핑크 이런 여러분들께서 이제 해외 공연을 많이 가시잖아요. 예, 예. 그럼 이제 해외 공연을 끝나시고 나면은 너무 힘드시니까 스트레스 버스터로 그걸 드시고 나서 이제 또 올려주시고 그럼 이제 그 팬층들이 이제 드셔보시고 아 이거 이제 뭐 블랙핑크가 먹었어 뭐 BTS가 먹었어 이러면 아 우리도 먹어야지 그래서 이제 또 따라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자연적으로 올게닉 해서 이제 일어난 거고 물론 영국 남자분께는 너무 감사하다고 제품도 보내드리고 감사 인사도 드리고 했는데 이거 자체적으로 이제 저희가 만들었다기보다는 정말 전 세계인들과 함께 호흡하며 그거를 모니터링하면서 저희가 어떤 방향으로 제시해야 되겠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불닭볶음면이 오리지널 하나만 있었으면 이렇게 팽창이 됐을까? 근데 이제 저희는 그 소비자들 분들이 어떻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먹는가를 쳐다보면서 아 치즈를 넣어 드시구나 그럼 우리는 치즈 불닭볶음면을 먹어야 되겠구나 아 그리고 좀 이게 너무 매우면은 좀 크리미한 걸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카르보 불닭볶음면을 먹었고 카르보 불닭보다 더 크리미한 게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또 크림 카르보를 나오고 이렇게 해서 소비자와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소통을 하면서 제품을 만들어서 확산을 시켰기 때문에 오늘날에 좋은 결과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혹시 부회장님도 SNS나 유튜브 같은 거 많이 보시고 하세요? 아니 이게 트렌드에 굉장히 민감하신 것 같아가지고 듣다 보니까 예. 특히 이제 보면은 저는 영국 남자 보면서 네네. 그 영국 남자가 그 본인들의 지인들이나 가족들한테 약간 골탕 먹이듯이 먹이는 게 많았잖아요. 네네. 근데 그게 민화돼서 많은 사람들이 엄청 따라했거든요. 근데 그거 보면서 어떻게 섭외했지 막 이 생각이 근데 나는 그거보다 네. 그렇게 해서 한 번 소비하는 거는 일종의 경험 아 일회성으로 뭐 그래가지고 네. 우리가 뭐 까나리 액젓 같은 거 복불복으로 먹지만 아, 네. 그거 먹어보고서 아 이게 뭐 맛있네 그리고 계속 먹진 않잖아요. 그렇진 않죠. 네. 근데 저는 그게 어떤 식으로 이렇게 자리 잡아갔는지도 되게 궁금하긴 맞아요. 해요. 단순히 한 번의 경험으로 확 매워 이게 아니고 그러면 그러고선 마케팅 활동 같은 거는 좀 어떻게 하셨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한 번 먹고 뭐 안 먹는 거는 불닭볶음면보다는 좀 덜 맛있지 않았을까요? 까나리 액젓은 맛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는 아까도 뭐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중독성 있는 매운맛을 개발하기 위해서 뭐 닭 1200마리, 뭐 소스 뭐 한 2000톤 정도를 계속 먹으면서 정말 연구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맛을 보시면 계속 생각나는 그런 맛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일단은 잊을 수 없으시다는 거를 좀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이제 뭐 소비자들이 찾아주시고 또 SNS에 이제 올리시고 동영상 올리시고 그러면 저희가 이제 서치해서 어떤 파트에서는 어떻게 움직이더라 해서 마케팅 활동도 하고 광고 지원도 하고 그다음에 소비자 프로모션도 하고 다양한 그런 것들을 통해서 확산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국가별로도 좀 차이가 있어요. 이거 그 불닭볶음면을 받아들이는 방식이 뭐 예를 들어서 이탈리아 이런 데도 궁금하고 맞아요. 그 베트남은 또 조그만 라면 먹고 네네. 막 그러니까. 예. 네네. 근데 이제 뭐 거듭되는 얘기지만 불닭볶음면은 그 오리지널리티가 있어요.
그러니까 매운맛이라는 거에 대한 하나의 뭐 저희가 자부심을 갖고 있는 거는 매운맛이라는 그런 라면이라든지 매운맛의 그 카테고리를 연 제품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불닭볶음면 이전과 이후로 나뉠 수가 있는데 불닭볶음면 이전에는 이렇게 매운맛 시장이 커지질 않았었어요. 근데 불닭볶음면으로 인해서 이 영국 남자로부터 시작된 이 SNS 활동들이 많이 매운맛 시장을 개척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뭐 미투 제품도 많이 나왔지만 우리가 어떤 라면을 따라한 것도 아니고 독창적인 그 불닭볶음면만의 영역을 개척을 했기 때문에 뭐 다른 나라도 뭐 시음 방법이라든지 뭐 음용 드시는 방법이라든지가 별로 다르지 않고 그냥 그거에 의해서 정말 아 뭐 영국 남자가 먹었는데 나도 먹어보니까 정말 너무 맛있고 아 미치겠어 매워서 근데 이거 너무 맛있어 맛있게 매워 그래서 네. 또 먹고 싶다 그래서 이제 이게 입소문을 타고 야 너도 한번 먹어봐 어, 너 맵찔이지 너 이거 한번 먹어봐 맵찔이 아니야 나 먹을 수 있어 이렇게 해서 전파됐기 때문에 저희는 이거를 팔로우업하고 또 어떤 방법으로 뭐 영업을 하거나 팔았으면 좋겠다는 가이드라인을 하면서 이렇게 일으켰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그 이태리 쪽에 이탈리아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먹는가 이탈리아 사람들도 많이 먹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직까지 이제 유럽은 많이 확산을 안 되고 이제 작년 올해 굉장히 이게 확산이 커져 나가요. 왜냐하면 유럽이라는 데가 어떤 면으로는 음식에 대한 자부심이 있잖아요. 그렇죠. 뭐 프렌치 뭐 한 뭐 한 세네 시간 먹는 풀코스도 있고 그래서 여기는 시장이 좀 아 힘들 것 같다. 유럽은 좀 안 될 것 같다 그랬는데. 어, 굉장히 놀랄만하게 성장이 이루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장세가 커요? 네,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오. 작년 대비 올해도 뭐 거의 한 150% 170% 이렇게 와. 성장하고 있는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뭐 다른 지역에는 워낙 라면 회사들도 있고 라면의 강자들도 있어서 저희는 한번 유럽 시장에서 1등을 한번 해볼까? 뭐 이런 이제 꿈을 좀 갖고 어, 스파게티 제끼는 겁니까 이제? 근데 불닭볶음면이 사실 매워요. 한국 사람들이 먹기에도 조금 맵기도 하고 근데 외국 사람들이 먹기에도 많이 매울 것 같거든요. 네네. 그거를 어떻게 좀 전파를 했는지 그리고 사실 요즘 그게 있어요. 매움의 척도라는 게 스코빌 지수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예전에 우리나라에서는 신라면보다 몇 배 매워요. 이런 것들도 많았는데 요즘은 그 스코빌 지수나 신라면의 자리를 불닭이 좀 대체하는 것 같거든요. 이게 불닭 곱하기 3이야. 불닭 곱하기 5야 막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불닭의 매운맛의 특징 그리고 좀 아까 말씀 안 해주셨는데 비법에 대해서 그러니까 매운맛은 이제 미각에 속하지 않고 혀가 느끼는 통각 그러니까 통증이라고들 그러잖아요. 그래서 단순히 이제 맵기만 하면 정말 막 짜증나고 이게 고통을 수반하게 돼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저희 식품 저희를 비롯한 식품 회사들은 맛있게 매운 거를 이제 연구하고 그걸 만들어내는 게 이제 핵심이고 그렇게 자꾸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게 그렇게 연구해서 만들었는데 한번 먹고 소비자들이 이제 외면해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드실 수 있게 중독성 있게 이제 매운맛을 연구하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매운맛에는 여러 가지 이제 그 뭐 측정하는 지수가 있거든요. 이제 뭐 네. 대표적으로 이제 뭐 미국 화학자가 만드신 이제 스코빌이라는 분이 만드신 스코빌 지수가 이제 매운맛의 지수로 이제 측정이 되는데 그거에 따라서 이제 너무 단순하게 스코빌 지수가 뭐 1000이야, 2000이야, 3000이야 이렇게 하는 게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그 젠지 세대를 통해서 BFL이라고 어, 불닭 불닭 파이어 레벨 이래가지고 아, 파이어 레벨. 그래서 아. 젠지들은 이제 뭐 야 BFL이 몇 단계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먹기도 하고 그렇게 매운맛을 측정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스코빌 지수만큼 이 BFL 지수가 이제 세계적으로 공용되는 이제 공통 지수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아까 잠깐 이제 매운맛은 도대체 그럼 어떻게 되는 거고 도대체 어떻게 연구를 하는 거야? 뭐 이렇게 하는데 매운맛에 사실은 이제 카테고리가 많아요. 뭐 알싸한 맛도 있고 뭐 시원한 그쵸. 맛도 있고 뭐 은은한 맛도 있고 있어서 저희가 이제 불닭볶음면 말고 이제 넥스트로 저희가 이제 제품을 이제 맵탱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최근에 나온 제품인데 네, 제품 지금 이제 봤습니다. 네, 매운 라면에 이제 좀 경쟁 시대가 됐잖아요. 그래서 네. 뭐 국물 라면 쪽에서 매운 게 그럼 뭐가 있을까 해서 이제 각사들에서 이제 하나씩 나오는데 다른 회사들 제품은 이제 스코빌 지수에 의해서 이게 맵기를 조절해서 나왔는데 저희는 이
매운맛의 복합적이고 입체적인 그런 맛을 좀 구현하기 위해서 뭐 조금 은은한, 아까 말씀드린 은은한 맛이라든지 알싸한 맛을 이제 조금 하는 거를 구현을 해가지고 제품을 냈습니다. 제품 이름이 맵탱입니다. 근데 제가 듣기로 그 라면 불닭볶음면 종류가 한 1,000개 된다. 뭐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거는 어떤 의미예요? 아 불닭 SKU가 뭐 제품이 한 1,000개 정도 된다. 뭐 그런데 불닭 SKU는 저희가 이제 수출하는 총 합을 했을 때 한 600개 정도 되고요. 저희가 불닭 말고 이제 저희 회사의 다른 제품 뭐 삼양라면도 있고 뭐 맛있는 라면도 있고 뭐 짜짜로니도 있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수출을 할 수 있는 전 제품이 한 1,000개 정도 됩니다. 아. 이 말씀은 뭐냐면 뭐 저희가 한 100여 개국에 이제 수출을 하고 있는데 그 나라마다 이제 비보호 관세 장벽으로 뭐 성분 이슈라든지 뭐 종교적인 이슈라든지 하기 때문에 제품을 기획할 때부터 뭐 포장대 뒤에 쓰는 것부터 뭐 그 스프의 뭐 함량이라든지 뭐 성분 이슈라든지 그런 게 다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다 준비를 해놓기 때문에 불닭은 한 600개 정도의 그 SKU를 갖고 있고 국가별로 또 국가에 다 맞춰야 되니까 네. 안 그렇게 되면은 그게 뭐 비보호 관세 장벽으로 해가지고 갑자기 뭐 통관할 때 뭐 검수를 뭐 그렇죠. 강화한다든가 뭐 그래도 뭐 아무 멀쩡한데도 왜 사람이 막 검사 들어오고 그러면 막 떨리고 맞아요. 그러잖아요. 네.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미리 그런 거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제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SKU가 한 불량은 600개 전체적으로 한 1,000개 정도 이렇게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방금 말씀하실 때 종교 말씀도 하셨는데 네네네. 보면은 불닭이 인기 있는 나라 중에 인도네시아도 있고 네네네. 보면 아랍권 국가들도 많거든요. 중동 국가 이런 데는 뭐 할랄이라든지 이런 거 되게 좀 엄격하잖아요. 네네. 그럼 어떻게 준비를 해서 맞추신 거예요? 인증을 맨 처음에 이제 시작하게 된 계기가 제가 2011년쯤인가 저희가 이제 팜유 라면은 팜유하고 이제 밀가루가 가장 좀 주 원료로 쓰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팜유 가격이 굉장히 등락폭이 심해요. 원부자재가 다른 거에 비해서.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당시 이제 말레이시아를 출장을 갔었어요. 팜유 가격이 도대체 왜 이럴까 해서 이제 플랜테이션도 좀 보고 이제 여러 가지를 견학하기 위해서 이제 갔었는데 그때 당시가 아마 그 라마단 르바단 네. 그 기간이었던 네. 것 같아요. 안 먹는 기간이죠. 예예. 예. 그래서 갔는데 이제 저희하고 같이 가면서 이제 그 소개해주신 분이 뭐 그런 걸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할랄 음식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시고 식당에 가면 여기는 할랄 음식점에서 그때 당시는 뭐 근데 할랄이 뭐예요? 그러면서 이제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여기는 이제 종교적인 결속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이런 음식들을 이 사람들이 꼭 먹어야 되고 이런 규제가 있고 그래서. 돌아와서 우리도 그러면 앞으로 수출하려면 이 할랄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하고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뭐 인도네시아 뭐 무이 할랄 그다음에 뭐 말레이시아 대표적으로 자킴 할랄 그다음에 그 아랍권에 있는 이스마 할랄 이런 것들을 할랄도 종류가 많네요. 지금 오늘 알았습니다. 네. 네, 종류가 많은데 이런 거를 이제 한국 할랄 인증원이라고 있거든요. 거기를 이제 통해서 저희 뭐 연구소 직원들이라든지 마케팅 직원들 교육도 받고 그래서 저희가 이런 많은 할랄 인증을 최초로 이제 땄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할랄 뭐 직접 뭐 인도네시아라든지 뭐 자키말랄이라든지 이런 거 딸 때는 저도 몇 번씩 가서 거기 인증원에 가서 이제 말씀도 드리고 이제 그런 것도 했고 그래서 이제 할랄을 많이 땄기 때문에 수출을 저희가 다른 회사들보다 훨씬 많이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근데 그 전에 뭐 안 지켜서 가서 고생하신 적이 있었다는 얘기도 좀 들었었는데. 아 그게 안 지켜서 가서 고생한 게 아니라 이제 저희가 수출을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잠깐의 생산에 이제 오류가 있었어요. 근데 일반 라면 포장대에는 할랄 마크를 집어넣고 할랄이라고 썼는데 이제 멀티팩을 이제 한 번 더 싸는데 뭐 남아 네 개 묶음 이런 거. 네네네. 네. 이제 멀티팩 이제 다섯 개 뭐 네 개 묶음 거기에 남아 마크가 안 들어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소비자들이 이거 안에는 할랄이라고 보통 겉에는 할랄이 아니야. 이거 가짜다. 할랄 아니다. 이래가지고 SNS 상에서 막 우간이 뭐 주거니 받거니 뭐 난리가 나서 뭐 제품을 수거하니 뭐니 뭐 이런 이슈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떤 면으로는 노이즈 마케팅이 됐어요. 근데 성분을 검사하니까 그게 할랄이었던 거예요. 뭐 당연히 할랄이죠. 저희는 할랄을 보냈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게 할랄이다.
안심하고 먹자. 이래서 이게 이제 또 좀 붐업이 돼서 노이즈 마케팅이 정말 너무 잘 됐지만 네. 예, 엄청나게 예. 또 열광이 됐겠는데. 네, 그러면은. 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저희 제품이 할랄이고 안전하게 드셔도 되는 거라고 이제 소개를 해 주신 거라서 아주 심장은 떨렸지만 잘 끝난 케이스로 이제. 근데 사실 이게 우리가 식품 산업에서는 항상 그 트렌드가 있어서 네네. 인기를 딱 끌면 예를 들어서 특정 제품 거론해서 좀 민망하긴 하지만 이런 네. 허니버터칩. 아, 네. 우리 막 줄 서서 막 그 편의점 가서 사다가 맞아요. 한참 먹어갖고 있는데 어느 순간 안 먹게 되잖아요. 그렇죠. 요즘 뭐 유행하는 먹태깡 이런 것도 먹태깡도 그렇고. 아, 그러니까 그 되게 네. 그게 뭐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경영하는 입장에서는 되게 두려울 것 같은 거예요. 이게 진짜 그쵸. 정말 잘 되는 건지 아니면 잠깐 하다 마는 건지 맞아요. 그러면 결국은 이제 그 내가 얼마나 증설을 해서 얼마나 사업 사이즈를 키울까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지금 그 해외에서 매출이 좀 많이 나고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좀 얼마나 해외 매출이 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거기에 공장 에 대한 투자라든지 생산 캐펙스는 좀 어떤 상황인지가 좀 궁금합니다. 네, 먼저 이제 그 지금 뭐 말씀하신 대로 제품이 공전에 히트를 치게 되면은 이게 이제 기업주 입장에서는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이거 대박인가봐 막 오해도 하고 있는데 맞아요. 저희가 이제 경험을 한 거는 뭐 지금도 그 제품은 이제 스테디 셀러로 이제 매장에서 이제 자리 잡고 있는데 그 옛날에 꼬코면하고 나가사키 짬뽕 아 하얀 국물 예 하얀 국물면 예, 예. 아시죠 네 예. 그때 이제 우리는 과거의 모든 힘듦을 끝내고 이제 우리는 앞으로 나간다 이렇게 했던 제품 과거 삼양라면의 영광을 되찾을 날이 왔다 되찾을 날 왔다 막 이렇게 생각했는데 거기서 이제 주춤했어요 이게 그 트렌드를 보면은 다른 데서도 막 들어와야 되거든요 뭐 타사들에서도 하얀 국물면 내고 뭐 여기저기서 나서 이게 파이가 커져야 되는데 파이가 커지지 않고 그냥 정체된 상태로 있으면 그 제품은 그냥 뭐 이제 한번 떴다가 어느 정도 이제 네. 안정적인 매출을 하면 이제 그렇게 가는 건데 불닭볶음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게 해외에서 이제 시작이 되었고 이제 국내에서는 맨 처음에 좀 주춤하다가 해외에서 오히려 붐업이 돼서 다시 이제 국내도 이제 붐업이 된 케이스거든요. 그리고 해외에서 이렇게 맛이 안정적으로 잡혔다는 거를 이제 볼 수 있었던 게 뭐였냐면은 가품들, 모조품들이 어마어마하게 나왔어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런 가품들이 나오고 그런 모조품들이 나온다는 건 시장이 형성돼 있고 뭐 심지어 뭐 일본 회사들도 볶음면에서 내기도 하고 뭐 동남아에 가서도 한국의 불닭 맛 이렇게 해서도 제품이 엄청나게 많아요. 뭐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럼 이미 이거는 이거를 원하는 분들이 이만큼 형성돼 있고 많다는 거고 또 저희가 이제 한국에서만 파는 게 아니라 뭐 중국에서만 파는 게 아니라 전 세계 한 100여 국에서 팔다 보니까 이게 인기가 있으면 동시다발적으로 확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수량 자체가 원 플러스 원이 아니라 그냥 몇 배수로 계속 늘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 뭐 작년에 이제 밀양 1공장 생산해가지고 뭐 1년 됐는데 거의 풀가동입니다. 그래서 제2공장을 네. 아시다시피 이제 결정하기로 했고 공시도 다 했고 지금 네. 이제 진행 중이라서 2025년 한 상반기 정도면 이제 공장이 완공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캐펙스 투자 물론 무리가 되고 뭐 좀 힘들긴 하지만 그만큼 매출에 자신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2010년? 11년 정도? 한 2000년대부터 한 10년, 한 12, 3년 정도까지는 한 뭐 매출이 한 2,500억에서 뭐 그 정도. 4배가 된. 네, 그 정도를 성장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2016년, 17년 이제 해외 진출이 본격화되면서 거의 매년 뭐 놀랄 만한 한 15% 이상 성장을 했고 특히 이제 올해는 밀양 1공장이 풀로 가동되기 때문에 작년 대비 올해 매출 성장이 한 35% 이상. 될 것 제가 같습니다. 그 네. 재무제표를 조금 살펴보니까 네. 코로나 이전까지도 뭐 물론 가파르게 성장을 해왔는데 코로나 이후에 완전 엄청나게 올랐더라고요. 네, 네. 또 올해 상반기 매출만 보면 한 4년 전에 연간 매출하는 것 같던데 그래서 이제 지금 저도 봤을 때는 뭐 연말까지는 1조 매출은 뭐 당연히 거뜬할 것 같아요. 뭐 큰 일이 있지 않는 이상. 저기를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오셨는데 뭐 좋은 얘기만 하고 가시면은 좀 재미없잖아요.
근데 사실 뭐 삼양식품이라는 회사가 지금은 굉장히 좀 글로벌한 회사가 돼 가고 있는 과정인데 과거에 뭐 우지파동의 어떤 기억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사실 우지파동이라는 게 낯섰다라는 건 기억하지만 그게 결과적으로 어떻게 정리가 돼서 회사가 어떤 타격을 입었는지에 대해서 기억하시는 분들이 좀 적을 것 같아요. 그 이후에 뭐 금융위기 겪으면서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까지 좀 가셨었잖아요. 그럼 그간에 좀 힘들으셨을 때의 일도 좀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힘들었던 거는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거고 사실 이제 저는 우지파동 당시에는 이제 회사에 있질 않았어요. 제가 이제 94년에 결혼했기 때문에 우지 사건 89년에 일어났던 사건이라서 그렇긴 한데 그때 당시 이제 저희가 지금 메인으로 갖고 계셨던 그 도봉구에 이제 도봉 땅이 있었는데 그 땅을 판 그 금액이 한 1,000억 정도 있으셨대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가지고 뭐 다른 곳에 이전을 하거나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셨었는데 그 자금이 있어서 우지파동 때 이제 종업원들 많이 그만두키고 한 거를 다 돈 나눠주시고 퇴직금 주시고 그 비용으로 쓰셔가지고 했다는 얘기가 들었고 그게 이제 뭐 언제 마무리가 됐죠? 우지파동이 최종적으로 결론이 났죠? 95년대 무죄로 판명이 됐습니다. 6년이 걸린 거예요? 7년이 걸렸습니다. 7년? 그래서 95년도에 마무리가 됐는데 이제 회사는 어려워질 대로 어려워졌고 그래서 우지파동 났을 때 아까 말씀드린 세계 최초의 쌀라면 그거를 이제 나와서 그게 조금 이제 매출의 보탬이 되고 이제 원동력이 되었다고 하시기도 하고 그 우지파동이 이제 끝났을 때 저희 이제 명예회장님께서 나는 내가 무죄로 판명됐으면 됐다. 더 이상의 나는 한국에서 기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국가 상대로 소송 손해배상 소송을 할 생각도 없고 내가 무죄로 판명됐으면 됐고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게 이제 기억에 납니다. 그리고 사실 외환위기나 금융위기 때도 상당히 어려운 수준까지 가셨던 것 같은데 그때는 맞아요. 좀 어느 정도까지 상황이 됐었습니까? 저희가 이제 98년도 1월에 부도가 났습니다. 부도가 났습니다. 부도가 나가지고 이제 화이 신청을 해서 화이를 졸업한 게 2005년도에 이제 화이가 졸업되었고 정말 우지파동에 이제 뭐 금융위기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을 많이 이제 좀 겪었었고 저는 이제 98년도 부도가 나면서 이제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됐고 이제 뭐 화이를 졸업한 이후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다가 처음으로 이제 히트작 아닌 히트작이 나왔던 게 맛있는 라면 그다음에 이제 나가사키 짬뽕 이렇게 해서 아 라면이 이렇게 히트를 치면 이렇게 되는구나 해서 이제 트라이얼을 하다가 불닭볶음면이 나오게 된 거고 그 불닭볶음면으로 이제 제의 이제 제기를 할 수 있는 동력을 이제 마련하게 돼서 이제 다시 이제 아까 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스타트업의 마인드 좀 해보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되게 역사가 오래된 기업이다 보니까 역사를 생각했었는데 사건 사고를 경험한 걸 따져 보니까 정말 본격적으로 사업 궤도의 어떤 사업 그러니까 회사의 색깔이 달라진 거는 그렇게까지 오래된 게 아니네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저기는 좀 어때요? 그 불닭 소스 그 보면서 약간 좀 오바 아닌가? 이게 불닭 인기 끌었다고 스프 따로 파나? 막 이런 느낌도 있고. 이거 불닭 소스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와. 불닭 소스. 네네. 제가 이거 스틱으로 이렇게 갖고 다니면서 이제 뭐 어디든지 뭐 밥에도 조금 약간 비벼 먹기도 하고 이게 거의 만능 소스로 돼 있어서. 이 불닭 소스가 지금 한 매출이 한 300억 정도 국내에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미 국내에서는 이 매운맛 소스에서는 1위를 했고요. 뭐 예를 들면 이제 국내에 이제 소스 시장 같은 경우에는 한 3조 되고요. 해외 소스 시장은 104조 정도 됩니다. 근데 이 시장이 어느 정도 이제 가늠이 안 되시죠? 네. 그럼 이제 라면 시장으로 비교하면은 국내는 라면 시장이 한 2조에서 2조 한 1,000억, 2,000억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해외 라면 시장은 한 62조 정도? 62조요? 네. 와. 그러니까 이제 소스 시장이 더 크다고요? 그럼요. 소스의 그 카테고리를 정리를 하자면 무슨 뭐 케첩부터 시작해가지고 간장 이게 다 소스 영역이기 때문에
상당히 큽니다. 아, 간장도 소스구나. 그렇죠. 오, 소이 소스. 간장, 고추장, 된장 다 소스죠. 네, 네, 네. 그래서 어마어마한 게 크기 때문에 저희의 이제 그 불닭 볶음면을 통해서 이제 불닭이라는 그 브랜드 카테고리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불닭 볶음면이 이제 라면에서부터 이 소스가 왔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게 이제 영역으로 자리 잡아가지고 불닭 소스뿐만 아니라 뭐 불닭 마요네즈, 불닭 치폴레 마요네즈, 불닭 카르보 소스 뭐 이렇게 해서 이 소스 영역을 굉장히 지금 확장하고 연구 개발 중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해외 나가 보시면 또 특히 국내에도 마찬가지지만 왜 무슨 외식 이렇게 나가 보면은 케첩 올라가 있고 머스터드 있고 타바스코 있고 무슨 스리라차까지 있는데 맞아 식탁에 쫙 깔려 있잖아요. 이 K 푸드가 이렇게 성행을 하고 K 그 컬처, K 문화가 있는데 그 테이블에 한국의 소스가 하나도 없다는 게 너무 속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맞아. 그 테이블 위에 한번 불닭 소스를 이제 이거는 조금 가격이 싸고 불닭 그 병 소스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하나 좀 올려놔서 이제 세계인들의 식탁에 정말 저희 소스가 올라가는 게 이제 제가 조금 하고 싶은 꿈이기도 하고 그리고 무조건 해야 되는 사업이기도 하고 상상해보면 약간 국뽕이 차올라요. 간장은 뭐 기꼬만이라든지 스리라차 타바스코 있는데 그리고 전 세계 어딜 가나 그 시치미 맞아 시치미 일본 거 이거 다 뿌려먹고 뭐 그러는데 이제 그게 올라간다면 엄청날 것 같은데 네. 소스 사업은 누가 하자고 하신 거예요? 어떻게 시작되는지 좀 궁금하기는 해요. 그러니까 제가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저희가 원래 삼양 콩간장이라고 네. 간장 사업으로는 아, 원래 소스 사려고 아까 말씀주셨구나. 있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간장, 고추장, 된장이 다 나왔었는데 이제 뭐 무지 사건을 포함해서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는 그 산업 자체가 많이 축소되는 산업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쪽 분야로는 이제 사업을 이제 B2B 정도만 하고 이제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노하우가 너무 아깝고 우리나라의 그 좋은 음식, 그다음에 좋은 문화를, 그다음에 좋은 그런 이런 푸드를 소개할 경우가 너무 많은데 이 베이스가 되는 게 사실은 제 소스거든요. 그래서 이 소스를 한번 좀 만들어서 전 세계에 좀 알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하고 싶었고 또 꼭 해야만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결정해서 시작을 한 겁니다. 아, 네. 지금 300억이니까 엄청나게 또 성장을 합니다. 근데 진짜 네. 생각해 보면은 제가 이거 숫자 보니까 해외 진출 봤을 때 매출이 해외 매출이 2011년에 213억 원이었대요. 네. 그러니까 뭐 지금 소스는 이거보다 크잖아. 그렇죠. 근데 이제 2022년 기준으로 보면 6천억이라고 네네. 말씀을 하시니까. 근데 그 또 이제 해외에서 이렇게 뭐 식품 사업 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매대 관리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려워요. 아, 유통망 관리하고. 유통망 관리. 근데 사실 그게 그 다른 우리나라 식품 기업은 이제 현지 직접 진출해서 뭐 하는 경우도 있고 막 그런 것 같은데 이. 뭐라 그럴까 해외 유통망 관리 아니면 매대 관리 이런 거는 좀 어떻게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저희가 이제 법인이 네 개 나라 있어요. 중국, 미국, 일본, 인도네시아. 그래서 이제 저희 현지 이제 직원들이 뭐 거래선을 만나거나 이제 뭐 가끔 이제 시장 조사를 나가서 진열을 살펴본다거나 하는데 맨 처음에 이제 저희가 수출을 하기 이제 시작했을 2016년 그 당시에는 저하고 직원들이 직접 발로 뛰어서 세계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거래선들도 만나고 우리 거 좀 앞에 좀 내보내달라? 아유 내보내달라는 게 아니라 그냥 거기 가서 이제 뭐 유통기한도 확인을 하고 제품이 제대로 진열되어 있는지도 확인도 하고 이제 다른 경쟁사 제품이 어떤 거가 있는가도 보고 이제 트렌드가 어떻게 되는가도 좀 보고 여러 가지를 보려고 했던 세계 방방곡곡을 많이 이제 다녔습니다. 근데 이게 매대가 사실은 프리미엄이 있어요. 앞쪽이라든지 뭐 코너 매대라든지 이런 게 프리미엄이 있는데 잘하시네요. 네, 저 예전에 유통 쪽에 잠깐 있었는데 네. 이게 들어보니까 해외 나가면은 불닭이 굉장히 좋은 자리에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런 거는 어떻게 선점하신 거예요? 거기도 프리미엄 내고 들어가신 거예요? 아, 프리미엄을 내고 들어가기보다는 일단은 인기가 좋으니까 네. 이제 유통점에서도 저희 거를 이제 선호를 해요. 왜냐면 현지 라면은 뭐 한 개당 뭐 예를 들어서만 200원, 300원 이제 동남아 같은 경우에 200원, 네. 300원이 되면 저희는 한 개당 뭐 한 1,500원 하니까 엄청 비싸죠. 고가품이죠. 그거가 단위당 매출이 네, 단위당 매출이 훨씬 높기 때문에 선호를 하고 일단 그리고 불닭볶음면이
색깔이 너무 이쁘잖아요. 까만색, 핑크색, 노란색. 진열 효과도 사실은 매장을 환하게 밝혀주는 역할도 상당해요. 그러면서 맛있죠. 또 불닭을 사러 사람들이 많이 방문을 하죠. 뭐 이러니까 점주들한테는 뭐 저희가 뭐 매대 여기 해주세요, 저기 해주세요 그러기보다 들어갈 때 딱 진열 매대를 선점할 수 있는 선점 효과도 있고 또 저희 거래처들이 또 워낙 불닭이 잘 되니까 또 관계들도 좋으니까 좋은 자리도 얻고 또 이제 무엇보다도 회전이 빠르니까 그런 자리를 좀 그냥 뭐 한마디로 잘 팔리니까 그러니까 알아서 잘 진열해 주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직접 많이 다니세요? 많이 다니죠. 네. 지금은 이제 조금 이제 코로나 때도 좀 다니긴 많이 다녔는데 이제는 뭐 많은 직원들한테 이제 나가서 보고 이제 가르쳐주고 그런 셈인데 옛날에 한 15년, 16년 그때 초창기는 정말 많이 다녔어요. 17년 뭐 이럴 때는 뭐 1년에 한 3분의 1 이상은 해외에 있었고 비행기도 엄청나게 많이 타고 하여튼 많이 다녔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그 삼양의 어떤 과거와 현재 그리고 이제 단기 미래 정도, 그러니까 미래항 2공장 뭐 이 정도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 그 이름을 바꾸셨다고 들었어요. 지금 앞에 그 PC에 보면 태블릿에 보면 네모 동그라미로 저렇게 바꾸셨는데 이것도 있어요. 이거 이것도 네. 아, 배지가 배치? 눈에 확 들어옵니다. 주황색 삼양 라운드 스퀘어. 일단 의미가 좀 궁금하기도 하고 그 삼양식품이라는 그 삼양이 가지고 있는 레거시한 힘이 굉장히 강한데 이렇게 바꾸실 때 어떤 미래를 지향하면서 이렇게 사명을 변경을 하셨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저희는 본질적으로 이제 식품회사라는 거는 변함이 없고요. 라운드 스퀘어를 좀 설명을 해드리면은 말 그대로 라운드는 동그라미이고 이제 스퀘어는 사각이에요. 근데 이 너무나 두 개가 다르잖아요. 동그라미하고 사각은 다른데 여기서 이제 동그라미는 문화 예술을 뜻하고 그다음에 사각형은 과학과 기술을 뜻합니다. 그래서 삼양식품이 60년 동안 이 식문화를 책임지면서 왔잖아요. 그래서 그 책임진 기반이 동그라미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 머무르지 않고 식품에다 과학 기술을 접목시켜서 이 시너지를 바탕으로 앞으로 폭풍 성장을 한번 해보겠다는 의지를 담아서 뭐 이렇게 사명을 정했고 뭐 철학적인 면으로는 뭐 정반합의 의미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삼양라면이 처음 세상에 나왔을 때 그다음에 이제 불닭볶음면이 지금 오늘날에 있기까지 뭐 불닭을 맨 처음 했을 때 사람들이 사실은 예상하지 못했어요. 이거 금방 수그러들까 수그러들까 했는데 오늘날에 이런 결과가 났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창의적인 발상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앞으로 저희 삼양식품은 발상의 전환에서 문제를 풀어내가지고 그 문제를 가지고 다시 시도를 하고 융합을 시켜서 정말 좀 좋은 솔루션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게 이제 저희의 의지를 담았고 그게 이제 사명으로 한 게 라운드 스퀘어입니다. 말씀을 들어보면은 라운드는 이제 뭐 지금 주력 상품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스퀘어는 앞으로 가는 미래 사업 같은 느낌인데 뭐 좀 각각의 사업 목표가 있을까요? 뭐 매출이라든지 아니면 비전이라든지 어떻게 좀 키워나가겠다라는 그런 중장기 계획이 있으면 좀 저희는 기본적으로 식품회사였고 앞으로 식품을 중심으로 유지하면서 진화할 것임이 분명합니다. 또 저희는 그 60년 된 회사가 조금 너무 급진적으로 라운드 스퀘어라는 회사로 바꾸면서 이게 무슨 뭐 바이오 영역으로 들어가는 건가? 또 무슨 일을 하려고 이러는 걸까? 네. 뭐 궁금하셔서 이런 질문을 하셨다고 볼 수 있는데요. 라운드와 스퀘어는 이거를 별개로 해서 지금 식품 사업하고 다르게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서로 시너지를 이루어야지만 잘 된다는 의미가 있어서 그러니까 그게 어떤 사업 으로 이제 이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의 사고 방식, 우리가 앞으로 이제 회사에 임하는 사회에 임하는 뭐 이런 사고 방식의 전환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후 관계라든지 우선 순위가 있는 게 아니라 기존의 식품업을 바탕으로 해서 멀티 트랙을 동시다발적으로 조금 해서 가겠다 뭐 이런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라운드 스퀘어를 각 사업부로 나누지 않고 각각 영역에서 어떤 액션 플랜을 가지고 단계적으로 어떤 결과물을 낼지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내년도 사업 계획부터 지금 준비 중이라서 뭐 다음에 말씀드리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그러면은 그 마지막으로 좀 뭔가 그 선프로 TV 방문해 주셨고 저희 시청자 혹은 이제 일반 소비자
그리고 이제 직원분들도 많이 보실 테니까 마지막으로 좀 전하고 싶으신 얘기가 있으시다면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저희 그 60년 된 삼양라면과 이제 한 올해 이제 한 11년 됐습니다. 불닭볶음면 등 저희 제품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삼양식품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60년이 넘은 회사이기 때문에 이전까지는 아 너무 올드하지 않아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저부터도 요즘 이게 회사가 스타트업인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부회장님 저부터 일단 어저께 들어온 신입사원부터도 같이 매일매일 성장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회사에 임하고 있고요. 또 직원들 평균 나이도 30대 초반이에요. 와, 그래서 30대 초반이요? 네네. 진짜 스타트업이다. 네네. 제가 제일 나이가 많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등간 그렇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아직까지 이제 불닭이 언제까지 갈 거냐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불닭뿐만 아니라 저희의 글로벌 사업은 저는 지금 시작점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글로벌로 진출하실 수 있는 기회도 너무 많고 또 내부에서 연구하고 토론하고 기획하고 있는 것도 사실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말씀드리기 좀 모르지만 이런 저희 회사의 흐름에 좀 동참하고 싶은 인재분들이나 뭐 그런 분들은 또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저희 회사로 정말 연락을 주십시오. 그러면 정말 재밌게 일하실 수 있는 기회도 많고 그와 더불어 재미있는 것뿐만 아니라 함께 성장하실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지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회사가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정체되어 있다 뭐 이런 이미지가 많은데 저희가 이제 새로운 콘텐츠라든지 마케팅을 해보고 싶은 게 많아서 사고방식 자체를 이제 라운지 스퀘어로 많이 바꾸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이제 불닭을 만들었던 파격적인 마인드로 다시 한번 도전과 도전을 거듭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많이 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이게 거의 이제 클로징 멘트 그런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뭐 60주년이 돼서 이제 그룹 광고도 준비했는데 그룹 광고의 그 백뮤직을 김영석 작곡가하고 존 박이 이제 더 라운드 스퀘어 러브라는 곡으로 이제 선사가 됐어요. 그래서 혹시 가능하시면 좀 BGM으로 나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가게 된다면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네, 한번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예. 예, 라면 산업이라 그러면은 우리의 너무 일상적인 시장이고 좀 내수 시장이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네. 좀 뭐라 그럴까? 그냥 그런 산업이라고 생각했어요. 정체된 산업 같기도 하고 그렇죠. 네. 한정되어 있는 산업이기도 하고 그렇게 많이들 생각을 하셨는데 저는 들으면서 느꼈던 생각이 60년이 넘은 산업이잖아요. 내수 중심이기도 한데 어떻게 보면은 그런 거는
가치주 같은 느낌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렇죠. 더 이상 큰 성장이 없을 수가 있는데, 근데 삼양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해외 시장을 주로 마케팅을 하고 있고 이제 시작점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진짜 글로벌 스타트업의 느낌이기도 하고, 그럼 약간 성장주 같은 느낌이 드는, 저는 약간 마인드 세팅이 오늘 바뀌었거든요. 삼양이 우리나라 최초의 라면을 만든 회사였는데 이제는 라면을 넘어서 글로벌로 넘어가는 K푸드 회사의 그런 스타트업이 되지 않나,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는 그 엔터 산업 같은 느낌을 좀 받았어요. 아, 네. 그 엔터 산업도 굉장히 문화적인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그게 국경을 넘어서기 쉽지 않거든요. 네. 그리고 워낙 서양 중심의 문화 엔터 사업이 활발하게 돼 있으니까 우리도 여전히 뭐 어벤져스 보고 뭐 옛날에 마이클 잭슨 좋아하고 막 그랬는데, 우리나라 엔터 산업이 글로벌화된 것처럼 식품 산업도 의외로 이런 문화적인 성격이 굉장히 강하네?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60년 된 삼양식품, 이제 그 삼양 라운드 스퀘어로 전작되면서 전반적인 우리나라 국내 식품 산업의 글로벌화를 이끌어 주셨으면 싶습니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미래 먹거리가 네. 되기를 좀 기대를 하면서 지금까지 그 삼양식품의 김정수 부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재무제표와 용어들, 친절한 투자 멘토 사경인 마스터가 매주 새로운 콘텐츠로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재무제표 분석과 포트폴리오 구성, 뭐 양대 재무제표라고 그러면 대차대조표랑 손익계산서가 있거든요. 매수 매도 방법, 이때 사는 게 좋겠네, 이렇게 사면 좋겠다, 근데 이렇게 살려면 뭘 해야 되냐면요, 나머지 3분의 1은 놔둬봅니다. 어디까지 가는지. 실전 투자 팁까지 알려드립니다. 오직 3프로 멤버십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